안녕하세요, 연주예요. 오늘 처음으로 겟레디 윈미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재밌게 봐주세요.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게요. 뿅. 베이스 피부 화장을 이 두 가지를 썼어요. 더 페이스 샵 페이스톤 컨트롤러 그리고 더 페이스 샵 인트레스팅 파운데이션 글로우 앤 두 가지 썼고요. 페이스톤 컨트롤러는 꼭 쓰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피부가 진짜 하얘져요. 이것도 베이스가 되게 밝은 편인데 제 피부, 원래 피부에 이거를 바로 올렸다면 좀 떠 보일 수 있거든요. 왜냐면 좀 밝으니까 얘로 먼저 피부를 밝혀주고 얘 발라주면 더 자연스럽게 톤이 맞는답니다. 제가 이거 바르는 모습을 찍으려고 이 볼 부분에는 아직 안 했거든요. 발라볼게요. 홍두기가 조금 남아있죠? 이렇게 해줄게요. 이거 클렌징 티슈 이렇게 손에 묻은 거 닦아가면서 해줘요. 눈화장을 해볼 거예요. 제가 좋아하는 눈화장 시간이에요. 일단 에뛰드 섀도우로 이 조금 남아있는 섀도우로 여기를 남은 데를 다 긁어서 사용을 해줄게요. 쌍꺼풀라인 아래 그리고 이 삼각존 부분 눈 앞머리 눈 옆에 그리고 애교살 부분도 약하게 칠해줄게요. 눈두덩이도 그리고 반대쪽 눈도 해줄게요. 전설 속 핑크 빵지 이 색깔을 눈 삼각존에다가 칠해줄 거예요. 삼각존에 그 다음에 애교살 이 애교살을 더 돋보이게 해줄 텐데요. 짐작이 가시지 않나요? 이 제일 많이 쓴 요 색깔 이 색깔을 팁 끝쪽에 묻혀서 애교살에 이렇게 웃어서 나오는 부분에 이렇게 하얗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게 반짝이 이 코드에 로즈골드 글리터로 눈두덩이를 빛나게 해줄게요. 얘를요, 손에 조금 덜어줘요. 이렇게. 아까 뽑았던 클렌징 티슈로 닦아줄게요. 이렇게. 이제 눈 아래 글리터도 해야겠죠? 실라 이 얼마 안 남은 거를 꼭 긁어가지고 조금 나온 걸로 이 눈 앞머리
눈 앞머리. 뷰러로 눈을 속눈썹 위로 집어줄게요. 조금 올라갔죠?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. 저는 이거를 진짜 오래 썼어요. 전 브라운을 씁니다. 물론 머리는 검은색이지만 더 자연스러워요. 됐다. 짜자잔. 짜자잔. 똑같이 그려줄게요. 짧은 팁 쪽으로. 이 정도 색깔 묻혀서 마스카라는 요즘 제가 쓰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이 바닐라코의 컬리 스튜디오 마스카라입니다. 얘는 볼륨, 그리고 얘는 롱. 얘는 볼륨을 더 살려주는 마스카라고요. 얘는 더 길어 보이게 하는 마스카라예요. 그래서 약간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바르거나 아니면은 둘 다 발라요. 오늘은 한번 반반씩 발라서 차이를 보여드릴게요. 1번 볼륨 마스카라를 발라볼게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봐도 확 올라간 게 보여요, 그쵸? 이쪽 눈에 이거 발라볼게요. 둘 다 확실히 길어지고 볼륨감이 생긴 게 느껴져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블러셔 시간이에요. 블러셔도 바닐라코 거로 써봤는데요. 친구가 올리브영에서 알바를 하는데 이 블러셔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. 올리브영에서만 단독으로 이 브러쉬랑 블러셔 세트가 출시됐다고 해요. 이게 보시면 그라데이션 치크예요. 여기는 좀 더 뭔가 코랄빛 핑크색, 그리고 여기는 오렌지색. 이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오렌지빛을 더 내고 싶은 날엔 이쪽만 발랐으면 되고, 그리고 핑크빛만 내고 싶다 그럼 이쪽만 발랐으면 되고, 이 두 개를 섞어서 써도 되고, 약간 이 하나의 치크 안에서 색깔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거를 선택하는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이 브러쉬가 세트로 들어있어서인데요. 저는 원래 이제 브러쉬를 따로 사서 썼는데 이거는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좋더라고요. 그리고 브러쉬도 크지 않고 이렇게 적당하게 작아가지고 저는 오늘 약간 핑크 무드로 가고 싶거든요. 저 오늘 핑크 무드로 가고 싶거든요. 블러셔는 웃으면서 발라야 되는 거예요. 짜자잔. 아까보다 생기가 돌지 않나요?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발색을 한번 손목에다가 해볼게요. 그리고
진정하고요. 좀 과자가 아니라 제 쉐딩 깨진 거예요. 마지막으로 입술을 발라줄게요. 입술은 제가 맨날 쓰는 삐아의 꽃보다 발라요. 살짝 오버립 느낌으로 되고요.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났고요.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하면 됩니다. 오늘은 3시 수업이라 여유로워요.